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공했다는데, 성공에 어떤 흑막이 있어서 그렇지? 이걸 한번 먼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2000년부터만 기준으로 봤을 때 2017년까지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거의 90% 성장했으니까 국민 총소득, 국민들이 막 생산해서 나눠가질 몫을 막 만들잖아요. 그 나눠가질 몫 중에 가계라는 게 우리 삶이죠. 우리 생계죠. 생계로 들어가는 몫은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경제는 쫙 이렇게 커지는데 경제 규모 자체는 우리 가계 몫으로 들어가는 건 꾸준히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줄어드는 게 줄어드는 몫 중에서도 대부분을 누가 가져가요? 상위 10%가 쫙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대다수 국민들은 경제가 좋아지고 그래서 내 삶이 좋아지냐라고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못 느끼는 거죠. 자, 경제는 쫙 성장하는데 가계로 들어가는 몫은 계속 줄어들고 줄어드는 몫 중에서도 대부분을 상위가 가져간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 성장한다는 뉴스는 남의 얘기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될까요? 그거를 좀 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가계소득에 원천이 몇 가지가 있겠죠? 뭐 일에서 버는 근로소득, 그죠? 자산에서 발생하는 자산소득, 이자소득도 자산소득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공공에서 이전경험, 뭐 예를 들어 기초노동연금 이런 것들 받으면 또는 이전소득, 이런 것들이 쭉 있겠죠. 여러 소득의 원천으로 우리 가계소득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 국민들 가계소득의 원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 한 77%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계가 자꾸 힘들어지는 이유를 알려면 가계소득의 원천인 근로소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근로소득을 보겠습니다. 근로소득도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해서 받는 임금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저를 스스로 고용해요. 셀프 임플로이먼트예요. 그게 뭐죠? 자영업을 하시면서 버는 소득. 먼저 남의 밑에 들어서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 먼저 볼게요. 자, 월급 200만 원을 못 받는 임금 노동자.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해서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중이 200만 원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네, 도시, 서울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네, 1인당 최저 생계비 1년에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있어야 돼요. 최저로. 200만 원이 2,400만 원 아닙니까? 못 삽니다. 자, 그런 노동자의 비중이 몇 프로? 네, 많이 줄었지만,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그죠? 살기 힘든 수준의 임금을 받는 분들이 30%. 여기서 여기 떨어졌어. 많이 떨어졌어. 왜 떨어졌어요? 아니, 비중이 많이 떨어졌어요. 1년 사이에. 왜 떨어졌어요? 최저임금 인상. 그때 진위계수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는. 문제가 많고 탈도 좀 있었죠.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그거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이 여력이 없었죠. 그런 여력을 갖춰나간 작업을 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있어서 되는데 속도가 좀 안 맞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이렇게 좀 떨어졌지만 여전히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200만 원을 못 받는다. 와. 이게 정말. 자,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많은 순서로 막대 그래프를 세웠어요. 전 세계 국가들을 쭉 세웠어요. 빨간색 막대가 우리나라에 찾아보세요. 네. 어디 있어요? 네. 이걸 보통 앞에서 네 번째거든요. 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저임금 노동자 많아요, 적어요? 많죠. 저 그래프 보시고 처음 듣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나라가 저 정도였나? 이런 느낌 드시죠? 네. 네. 우리나라 저 정도입니다. 자, 저임금 노동자가 굉장히 많은 나라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저임금 노동자가 많죠? 이정규직, 최저임금, 뭐 IMF 이후에 뭐 경제구조 개편 이런 얘기 쭉 하시는데 다 맞는 얘기거든요. 기존의 세금이 나가져가고 저임금 후로만 가지고 싸운다고 하셨어요. 자, 어차피 지금 임금, 일자리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체 우리 일자리 중에, 임금 일자리 중에 대기업이 만든 일자리가 많습니까? 중소기업이 만든 일자리가 많습니까? 대기업. 아, 훌륭하십니다. 어느 정도 중소기업 전체 일자리를 100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만들어요? 70%, 60%, 80%, 90%. 부산에서 설치 다릅니다. 요게 이제 16년 자료인데, 중소기업 일자리가 그 당시에는 16년에는 81%인데, 지금 한 83에서 84 된다고. 80%, 90% 말씀하신 분들이 맞는 거예요. 60% 얘기하신 분들은 조금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일자리를 중소기업이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지금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해서 월급 받는 그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어디서 만든다? 중소기업에서 만든다. 자, 그럼 중소기업 임금 평균이 대기업, 소수의 대기업 일자리에서 받는 임금 평균에 몇 프로 정도 차지할까요? 네. 네, 요즘 더 떨어졌어요. 43% 정도 됩니다. 자, 이거 딱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 가게로 들어가는 몫이 줄어들고, 줄어든 몫 중에 대부분이 소수의 3층에 다 가는 이유가 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좋은 일자리가 한 13, 14%밖에 안 되고, 그죠? 좋은 일자리하고 나쁜 일자리의 격차가 2배 이상 나니까, 아, 그렇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죠? 예. 요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절대 다수 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소수의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절반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분은 운주에서 대기업에 취업하고 다른 친구 두 명은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오랜만에 이제 설을 맞아서 부산에 다시 고향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까보니까 친구 두 명이 있는 주머니 돈을 탈탈 털어봤자 대기업 다니는 친구 한 사람의 돈이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 가면 마치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낙오자가 된 것처럼 평가하는 시선도 있는 거예요. 현실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죠? 외국? 그럴까요, 외국? 이거는 이제 500명을 자른 거예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은 보통 300명에서 자르는데, 500명이니까 이제 꽤 규모 큰 기업도 포함된 상태로 대기업하고 임금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54%라는 건데, 미국은 어때요? 거의 비슷한 거죠. 일본 어때요? 비슷한 거잖아요. 프랑스는요? 네, 조금 떨어지면 비슷하죠.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는 거죠. 그죠? 북유럽 국가나 이런 데는 더 붙어 있어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임금 격차가 많이 나고 하니까 어떤 부수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냐면,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만 되면 부모님들이 등짝을 때리고 머리에 꼴등을 박으면 뭐라 그래요? 야, 이놈 새끼 공부해라. 엄마,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좋은 대학까지 얘기해. 그럼 거기서 얘기한 좋은 대학이 어떤 대학이에요? 네, 스카이. 스카이가 왜 좋은 대학이에요? 네, 좋은 일자리. 대기업의 취업률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소질이나 자기 취미, 자기 즐거움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스카이에 가려고 모든 학생들이 줄 서서 경쟁해야 되는 그런 교육 구조를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만들죠.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나라 교육 구조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피를 보면 기절하는 아이를 때려서 의사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의사가 워낙 좋은 직업이다 보니까 피만 보면 얘가 토하고 기절하고 막 경계하는 애를, 야, 이 새끼야, 네가 의사에 대해서 밥을 먹고 살지 않으면서 확 때려가지고 의사를 만드는 거지. 그러면은 그 아이가 의사가 됐어요. 그 아이가 행복할까요? 그 아이한테 수술을 받는 환자가 행복할까요? 의사,
자기가 이제 마취돼서 누워있는데 내가 수술받고 있는데 의사가 피만 보면 막 쓰러지는 거지. 수술하다가 막 토하고 막 행복할까요? 딱 그런 식의 교육이 되는 거고, 이런 나라들은 네가 뭘 하고 싶은데, 너 뭘 하면 잘해? 너 뭘 하면 즐거워? 나는 이거 하면 즐거워.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전공을 선택하고 미래 선택하겠죠. 유럽은 더 그래요. 북유럽과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더 창의력이 막 발달하겠어요? 우리나라 친구들이 창의력이 발달하겠어요? 뭐 당연히 저쪽 나라에 있는 친구들이 더 창의적이고 기발하겠죠. 나중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 R&D 투자가 적은 나라입니까? 많은 나라입니까? 적은 나라요? 아니에요. GDP 대비 투자 규모, R&D 투자 규모가 세계 수익권에 드는 나라입니다. 근데 R&D 성과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적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분석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R&D 투자를 받아서 뭔가 개발 연구할 때 창의적으로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교육을, 일자리 구조가 교육을 왜곡시키는 그런 부작용도 낳는다. 근데 좀 교육 왜곡이 그냥 단순한 부작용이 아니야. 애들만 이런 게 아니라 사교육에도 엄청나게 우리가 투자하잖아요. 노후 대비를 못할 정도로 사교육에 투자하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강의를 들을수록 화가 납니다. 저임금 노동자가 40%나 되고 임금 근로자의 84%가 두 배나 적은 임금을 받고 사니까 나라가 보강해지든 어떻든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민생에 불만을 느끼는 게 당연하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면서요. 근데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더 화가 납니다. 그래도 아는 게 힘이지요. 모르는 건 독약입니다. 이번에 부산 박주민 토요 정치특강 계속 보면서 아는 힘을 장착합시다.